여러분, 담배 많이 피고, 뭐 이렇게 또 목이 좀 그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 주로 도라지 많이 찾으시죠? 도라지 참 좋습니다. 저도 정말 그 도라지를 저는 이제 4년 이상 된 거, 뭐 6년, 5년, 6년, 4년에서 6년 사이는 정말 그 약도라지죠. 약도라지를 다려 먹으면 왜 용각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침 나오고 할 때 이제 그 가래 삭히고 하는 거. 용각산 못지않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도라지는 우리가 약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별로 맛이 없어요. 차를 끓여 먹어도 약간 아리한 맛도 있고. 그리고 또 오래된 도라지일수록 그 아리한 맛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달콤하면서 맛있게 음료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보리수. 10년 묵은 천식? 30년 묵은 천식이래나, 10년 묵은 천식이래나, 뭐, 보리수 한 마리면 그 천식을 낫게 한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이 보리수가, 효능이 좋습니다. 제가 실제, 저도 담배를 피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리수 몇 개를 따먹었는데, 잠시 후에 그 가래가 삭아가지고 이렇게 뱉어내려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삭으면은. 예. 네. 그렇습니다. 진짜 보리수는, 이러니까 또 산골소년 뻥쟁이라고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진짜. 전 정말 그랬습니다. 촬영하면서 먹으면 안 되는데. 약간 좀 떫어요. 생과를 그냥 먹으려면. 그리고, 그런데, 뭐, 나름 또 먹을만 하긴 합니다. 근데 떫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2년 전에는 또 우연치 않게 그냥 이걸로 술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포도주 담그듯이, 보리수가 그때도 잔뜩 열려가지고, 설탕을 조금만 넣고 막 주물주물 해가지고 포도주 담을 때 원래 주물주물 막 으깹니다. 으깨가지고 담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샴페인식으로 됐는데 향이 너무 좋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혼자 홀짝홀짝 그 먹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올해는 이 보리수가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이 보리수는 어찌됐든 기관지 천식 환자만 먹는 게 아니라 저처럼 담배 많이 펴서 가래가 좀 있고. 다른 기능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만병통제약 아니니까. 그러나 이 목 아프고 아무튼 기관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만한 효능이 있는 것도 드물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리고 요거는 열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청을 만들든가 아니면 발효액을 만들어서, 청과 발효액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네. 청이나 발효액을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청을 만들어서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발효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합니다.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맛이 나죠. 그래서 청을 담가서 음료수 대신 홀짝홀짝 마셔주면 저처럼 담배 피는 사람들 기관지에도 좋고, 근본적으로 기관지가 좀 약하신 분들도 음료수를 마시면서, 달콤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올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진짜 가지가 휠 정도로.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저희 집 바로 뒤에 연통 보이죠? 보리수 나무가 딱 두 그루 있습니다. 두 그루 있는데 차차차차 보세요. 딱 두 그루입니다. 두 그루인데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내려앉았어요. 가지가 막 밑으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저 위쪽은 제가 가지를 좀 잘랐어요. 너무 보리수 너무 커서 올해도 이걸 채취하고는 좀 잘라야 되겠네요. 와, 다른 과일들은 올해 개복숭아는 설이 맞아가지고, 꽃 필 때 설이 맞아가지고 개복숭아 거의 별로 안 달렸어요. 진짜 채취하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보리수는 이렇게, 와, 무거워서 예, 쳐졌습니다. 가지가. 이제 내일쯤은
채취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많아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리수나무를 베어낼까, 베어내고 다른 꽃나무를 심을까 하다가 해마다 또 열리는, 보리수가 열리는 그 맛에 베어내지도 못하고 이걸 산비탈이나 심었어야 되는데, 원래 여기 살던 분이 집 바로 뒤에다가 심어가지고, 아, 저는 이제 좀 꽃이라든가 이런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는데.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예. 저는 해마다 그래서 이 보리수를 따서, 음료로 조금씩 즐기고 있습니다. 뭐, 저 혼자 먹다 보니까 얼마나 먹겠습니까? 예. 거의 지인들한테 거의 다 갔죠. 오늘은 기관지에 좋은 보리수. 한 가지 빠뜨렸어요. 뭐냐, 보리수 나무는 이 잎이나 가지까지도 다 약이 씁니다. 그런데 실은 잎이나 가지는 약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활용을 안 하죠. 한의학계에서는 이것 또한 그 굉장히 좋은, 기관지 쪽에 좋은 약재로 사용합니다. 잎이나 가지를. 근데 뭐 열매도 이렇게 잔뜩 달려서 저긴데 뭐, 예. 이 열매로 청을 만들어서 시원한 여름 음료. 아, 뭐, 꼭 여름 음료, 뭐, 시원한 뿐이 아니라 따뜻하게 드실 분들은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따뜻한 음료로서, 예. 아주 훌륭한 약이자, 음료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보리수. 오늘의 추천, 예. 추천. 그냥 추천. 예. 끝!